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 구성역에 위치해 있는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74타입, 84타입을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 옛 서울우유 부지 1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 총 99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며 전용 59타입 129가구, 74타입 152가구, 84타입 718가구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중소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4타입, 84타입 일부 잔여 가구를 선착순동 호수 지정 가능합니다. 아파트 인근 지역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300조 원을 투자해 이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입주 시점에 개통되는 GTX A노선 용인역과 70% 수준까지 보상이 완료돼 안정적인 개발 궤도에 오른 용인 플랫폼 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며, 이 단지에는 25m 사례인 수영장과 펜션형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고품격 부대 시설이 들어서며, 수영장에는 유아풀과 자쿠지까지 갖췄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바비큐 파티도 가능한 펜션 같은 모습의 전용 56타입 4개실로 구성됐습니다. 또 호텔식 사우나, 전타석 스크린을 갖춘 스크린 골프 연습장, 실내 체육관, 휘트니스, 휴식과 만남의 장소인 100평 규모의 복층형 북카페, 키즈카페, 1인실을 포함한 남녀 독서실과 그룹 스터디룸, 멀티미디어 룸도 있습니다. 생일 파티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연회장, 개인 유튜브 방송 촬영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룸까지 조성됩니다. 계약 조건 또한 파격적인 무상 제공 혜택이 많으며,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을 비롯한 전 가구 시스템 에어컨 4개에서 5개, 붙박이장 1개에서 3개,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 전기 오븐, 인덕션까지 무상 제공됩니다. 규제 지역 전격 해제로 전매 제한이 6개월로 대폭 완화됐고, 취득세 또한 1%에서 3%로 내려가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강남 수성역까지 두 정거장 10분이면 가능하고, 삼성역까지 세 정거장 13분이면 가능합니다. 74타입 유니트입니다. 현관입니다. 신발장입니다. 신발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은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을 말합니다. 샤워부스, 욕조 변기, 세면대 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자녀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방이며,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침대에 책상을 놓고도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입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아파트 내부에서 주로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편안한 소파, TV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입니다. 주방입니다. 기역자형 주방으로 최근에는 기역자 주방이라는 신개념 주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역자 주방은 공간 활용도와 실용성에서 더욱 효과적이며, 특히 작은 주방의 경우에는 기역자 주방이 공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놓고, 별도의 식탁을 놓고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선반을 설치해 세제 등을 놓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 수납 공간이 많아 수납하기에 넉넉한 공간입니다. 주방 팬트리 공간입니다. 주방 내부에 위치한 식품 및 식자재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주방 내부에서 식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팬트리는 주방 선반, 수납장, 서랍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식재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은 주로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로 개인적인 휴식과 편안한 수면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으며 붙박이장과 파우더룸이 설치되어 있고 큰 침대를 놓고도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설치됩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샤워부스에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양변기, 세면대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자녀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책상을 놓고도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면 부부 취미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은 공간이며 부부가 함께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은 공간입니다. 부부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 꾸며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붙박이장 무상 옵션,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